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한 이틀, 2박 3일 정도 네, 휴가를 갔다 온대요. 저게 봉화, 예, 경북 봉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경계선이라서 뭐 소백산맥 뭐 하여튼 검색해 보면 소백산맥에 있는 정옥산 네, 그 자연휴양림의 친척과 함께 네. 캠핑을 2박 3일 정도 다녔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재밌게 또 그 영상도 촬영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조만간에 뭐 업로드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리뷰를 하려면요, 이 장갑. 한 며칠 전인가 네 제 동영상 댓글에 장갑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갑을 소개를 안 해줬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사용하는 장갑은 그냥 요런 장갑입니다. 그냥 가죽 장갑이에요. 네. 금액 상당히 좋죠. 원래는 보통 이 여름용 장갑인데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헤어졌는데 여름용 장갑인데 이 보통 오토바이 장갑이라고 하면 요렇게 예. 요 손 위에 있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전권 있는 데라고 해야 되나? 요게 보호대가 이렇게 카본으로 돼 있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든 그다음에 저 뭐지? 티타늄 뭐 요렇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요 손등. 예, 손등. 손등 쪽에 보면 요렇게 또 프로텍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보통 금액대는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여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바이크 장갑들이, 네, 요렇게 금액이 조금씩 나갑니다. 근데 이런 프로텍터나 이런 것들은, 네,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넘어질 때, 예, 보통 요런 식으로, 넘어지는 쪽에 팔을 먼저 이렇게 예, 팔을 먼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쪽 부위 예, 요쪽 부위가 예, 슬라이딩 돼 가지고 예, 적어도 찰과상은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요런 식으로 프로텍터가 되어 있어요. 뼈는 부러지더라도 사실 장갑이라는 게 바이크용 장갑이라는 게 뼈는 부러지더라도 그 찰과상 정도는 찰과상 되게 심하게 입으면 네, 병원에 되게 오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갑은요, 사실 뭐 보호대는 없어요. 이쪽 부위라든지 이런 쪽에 보호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캠핑용 뭐 장갑이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고, 아니면 이 코스트코 가면 가죽 장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야구 장갑, 골프 장갑 이랬는데 이런 장갑이 똑같이 생긴 게 아마 코스트코 가면 있을 거예요. 금액은 28,000원입니다. 한 클리 28,000원이 아니고 세 클리. 저는 손이 작아요. 손이 되게 작아서 네, M 사이즈를 네, 사용했는데 사실 큽니다. 네. 뭐 딱 맞게 끼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한 7년 정도 쓰고 있는 장갑인데요. 이 보면 많이 커요. 예. 네. 근데 이게 보호가 되냐? 사실 뭐 이런 것처럼 프로텍트가 달려가 있는 이런 장갑처럼의 뛰어난 보호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찰과상은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빠르거나 속도가 많이 나는 오토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타다가 넘어질 경우 그냥 나름대로 최소한의 네, 이 정도는 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옛날부터 계속 겨울에도 사실 요걸 끼고요. 여름에도 낍니다. 여름에 덥지 않느냐? 사실 덥습니다. 뭐 근데 손에 땀도 많이 나는 체질인데 이것처럼 보시면 여름용 장갑인데 보통 한 2년 네, 정도 사용하면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약하죠. 또 금액은 이게 9,300원 정도, 9,400원 정도 반올림 하면 코스트코에서 세 클리에 28,000원이니까 한 9,400원 정도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근데 7년 동안 사용하면서
물론 새까맣지만은 어뭐 기능적으로 이거보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안 달려가 있다는 거 말고는 네 내구성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넘어졌을 경우 네 찰가상 정도 가벼운 찰가상 정도는 네 피할 수 있는 장갑이거든요. 뭐 근데 이제 엄청나게 빠른 오토바이를 타신다고 하면 이런 장갑 끼면 안 돼요. 예. 사실 이것도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잘 잡아주는 장갑들이 있습니다. 뭐 손목까지 온다든지 그 여름용으로 쇼스로 해서도 예, 가죽들이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예, 그거는 다음에 제가 다음에 그런 장비들을 네,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갑 저는 뭐 110cc나 아니면 뭐 125 정도밖에 지금 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장갑을 끼고 시운전 나갈 때도 사실 큰 오토바이를 타고 시승 나갈 때도 사실 이 장갑을 끼고 갑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장갑을 안 끼고 오토바이 타지는 못해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이나 장갑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버릇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끼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이게 벌써 제 생활 속에 푹 빠져 들어가가 있는 내 나름대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안 끼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못 타겠어요. 적어도 목장갑 말고 이런 가죽장갑 정도는 네, 끼고 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액 이제 아시겠죠? 인터넷에 그 주변에 코스트코가 없으면 그냥 인터넷에 코스트코 가죽장갑이라고 치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똑같은 거 팝니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15,000원, 13,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한 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세클리 장성도 이거 사면 한 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코스트코 하면 세클리를 팔아요. 지금 7년 쓰고 있는데 그 어느 세클리 그 죽을 때까지 쓰도 아마 못 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클레를 사고 싶으시면 네이버에다가 네, 코스트코 가죽장갑 치시면 똑같은 거 팝니다. 손은 네, 약간 자기가 스스로 보시기에 내 손이 크다 작다 크면 뭐 라지나 엑스라지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작다 이라면 네, 뭐 M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맞진 않다는 거 많이 커요. 네, 많이 커요. 여름에 팁을 한 개 더 주자면 여기다가 그 결혼식용 장갑 있죠. 그 천으로 면으로 된 장갑 그강에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땀은 천에서 흡수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덥습니다. 저는 근데 여름에도 그냥 이렇게 바로 껴요. 예, 네, 바로.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뭐 궁금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필히 장갑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네, 최근에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작동을 해봤는데 뭐 작동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스마트폰 한번 가져와서 되는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그걸 안 들고 와서 휴대폰을 이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V50, LG에서는 V50이고요. 아마 둔할 겁니다. 되는지 아닌지 한번 해볼게요. 되긴데요. 보시면 넘어가고 근데 장갑 자체가 조금 가죽 장갑이기 때문에 좀 두껍거든요. 둔한 감은 있지만 예, 요렇게 됩니다. 대기는 예. 둔한 감은 있지만 대긴데요. 허허. 그리고 보통 요즘은 장갑들이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요렇게 사용하게끔 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안 돼가 있는데도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LG V50에 되는군요. 다른 휴대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LG 거는 돼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막 보면 여기 예, 지금 다 떨어졌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대가 있어요. 이 장갑은 대거든요.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가 되는 장갑인데 이런 식으로 예, 끝부분이 이, 뭐 이렇게 휴대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안 돼가 있는데도 네 그런 기능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캠핑용 장갑이고 목공 다루는 분들이 쓰는 하여튼 장갑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보시면 네, 됩니다. 신기하네. 되네. 저는 사실 사용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면서 휴대폰을 막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토바이 탈 때는 전화도 사실 잘 안 받습니다. 블루투스가 있긴 있지만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냥 내비에 장거리 갈 때는 내비 쪽으로만 네, 그냥 켜놓고 전화 오면 예,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제가 타고 다니고 지금 가고 있는 데에서 리듬이 끊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진짜 숙소에 도착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잘 예, 예, 약간 좀 내 나름대로의 약간 똘끼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전화를 일단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장갑 요 V50에 터치도 가능하고 금액은 한 9,400원 정도. 네. 가격 대비 괜찮아요. 여름에는 사실 좀 더울 수 있습니다. 더울 수 있는데도 뭐 그래도 안 끼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네. 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에 또 보면 나름대로 타고 있으면 이뻐요. 네. 또 가죽도 이렇게 처음에는 빳빳하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제 손에 맞게끔 이렇게 길들여져요. 그러면 정말 보들보들하고 네,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호대뿐만 아니라 이런 헬멧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헬멧 장갑 정도는 네,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좀 깝깝할 수 있습니다. 깝깝할 수 있는데 진짜 제 말대로 딱 제 말 듣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한번 쓰시면 그 다음부터 진짜 오토바이 탈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헬멧을 착용하고 네, 다니게 될 겁니다. 예, 그래야 안전하니까. 지금 억수로 덥잖아요. 더워도 네, 장갑은 헬멧이랑 장갑은 꼭 착용하고 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네, 제가 쓰고 있는 장갑 리뷰편 네, 이상 마칠까 합니다. 코스트코가 가서 사면 세 개니까 나머지는 뭐 또 파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 타시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합의하에 네, 세 클랩 예, 28,000원 주고 사셔도 되고 단점은 사이즈가 같은 것만 세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보시면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이버에다가 코스트코 가족장갑이라고 치시면 요 장갑이 뜹니다. 네, 요 장갑 사용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